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정기입니다. 레트의 2022년 FW 스페셜 라이브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이번 라이브는 새로워진 레트를 조명하는 데 감상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레트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로서 이번 시즌은 특히 보여드리고 싶은 룩들이 정말 많습니다. 레트의 브랜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유럽의 창의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빛에서 영감을 받아 사려깊고 새로운 모던함과 유니크한 반전을 가진 고급스럽고 편안한 룩을 제안하는 브랜드입니다. 레트의 22년 FW 컨셉을 설명해 드린다면 레트에서는 세련된 신미안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타임리스 라인으로 더 퍼스트 라인을 선보입니다. 더 퍼스트 라인은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의 프리미엄 라인이며 급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오래도록 다양한 스타일의 믹스앤매치가 가능한 스타일을 제안합니다. 더 퍼스트 라인의 첫 번째 룩입니다. 제가 첫 번째 제안한 룩은요, 모던하면서 시크한 룩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원단에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는 캐시미어입니다. 이탈리안산의 캐시미어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케이블 니트 선이기 때문에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앞에는 크롭 형태가 있지만 뒷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드레이핑이 있어서 슬랫 처리가 있어서 마치 승마를 탄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번 팬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가져온 인조 가죽으로 같이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쾌한 길이감을 주고 있고 부츠와 같이 코디하시면 좋겠는데 옆선을 딱 봤을 때 스커트를 입은 듯한 느낌의 A라인입니다. 캐시미어와 또 가죽의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연출해 있고요. 가을 겨울에 부츠와 같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에는 블라우스를 같이 코디네이션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퍼스트 라인에 이니셜이 있고요. 이번에 백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벼운 느낌의 귀여운 램의 우리 백을 했습니다.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되게 예쁘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보리 케이블 컬러의 니트와 또 팬츠와 같이 코디했습니다.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릴렉스하면서 모던한 스타일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케이블의 니트가 너무 예쁘시죠. 캐시미어의 스타일리시한 느낌과 모던한 인조가죽의 느낌, 제가 제안하는 스킨 컬러의 룩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하는 퍼스트 룩입니다. 가장 고급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더 극대화할 수 있는 느낌인데 가죽 자켓입니다. 스페인시안 여러분들 보시면 양가죽인데 제가 얘기한 건 마치 종이처럼 되게 얇은 느낌의 가죽이고요. 여기 버튼은요, 새로운 느낌의 골드 버튼에서 레트의 시그니처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포켓의 느낌이라서 일반 숏 가죽 자켓보다 훨씬 모던하게 코디네이션을 하고 있고요. 이번엔 포플린 셔츠에서 코튼 셔츠인데 이 포켓 부분에 로고가 이렇게 있어서 저희 레트의 퍼스트 라인을 선보인 룩입니다. 너무 예쁘시죠? 벨벳 소재의 로고까지 있고 버튼이 딱 보시면 간격이 되게 남성적이면서 세련된 룩을 주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버튼 타입의 셔츠에다가 이렇게 가죽 블루종을 같이 입어봤습니다. 하지만 팬츠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편안하고 정말 여행을 떠나도 어디든지 편한 느낌의 테이퍼드 핏의 실루엣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하는 이번에 레트의 부츠입니다. 마치 승마를 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지만 모던하게 팬츠에 하셔도 좋고 우리 미디스커트나 가죽에 있는 옷과 같이 코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 타입의 느낌인데 저는 이 가죽은 딱 보시면요,
마치 종이 한 장을 만든 듯한 느낌을 주고 있고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베스 컬러 같은 게 블루와 또 이렇게 카키의 만남을 주고 있습니다. 앞모습도 예쁘지만 뒷모습을 살짝 보기면요, 여기 버튼 타입의 느낌이라서 중립을 가리는 룩입니다. 그래서 카키와 블루 셔츠의 만남, 제가 제안하는 퍼스트 룩 두 번째 룩입니다. 네, 이번에 더 퍼스트 라인 세 번째 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장 클래식한 아이템이 트렌치 코트입니다. 코튼 소재, 혼방 소재인데 되게 가벼우면서도 예쁜 느낌인데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려주고 있지만 클래식하면서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니트와 여러분들 보시면 스커트를 같이 코디네이션했는데 스커트는 스웨이드 소재의 느낌과 페어 스커트의 같이 만남을 주고 있습니다. 저 퍼스트 라인 같은 경우는 바이올렛 컬러의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이 소매 끝부분은 테이핑에 더 퍼스트 라인의 로고가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레이어드 할 때 가장 좋은 느낌입니다. 이어링 같은 경우는 빛을 향한 느낌을 주고 해서 드롭 형태의 이어링을 주고 있고 또 앵글 부츠 같은 경우도 귀여운 느낌의 스킨 베이지 톤을 같이 코디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주머니에 딱 넣었을 때는 스커트 차림에 볼륨감이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고 트렌치는 스티치의 느낌을 가볍게 주고 있습니다. 앞모습의 여성스러운 느낌, 뒷모습은 또 이렇게 시크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원피스를 두 벌 입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는 퍼스트 룩에서 가장 좋아하는 룩입니다. 네, 이번에 퍼스트 라인 중에서도 가장 럭셔리한 룩을 제안해보고 있습니다. 가장 짙은 네이비 컬러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노카라의 라운드를 같이 코디네이션했고 비조 장식은 가죽으로 같이 코디했습니다. 안에는 여러분들 배색은 가장 클래식하면서 제가 많은 셀러브리티한테 스타일링할 때는 타이 코디네이션인데 레트의 시그니처 룩에 있어서 배색을 테이핑을 주고 있고요. 팬츠 같은 경우는 여성이라면 가장 지적이면서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플라넬 소재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턱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슈즈 같은 경우는 앵글 부츠를 같이 코디네이션했고요. 대신 클러치백으로 같이 코디네이션했는데요. 편지지 모양의 형태의 클러치백은 같은 톤앤톤을 했습니다. 네이비 컬러와 스카이블루의 만남이고요. 타임리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옷을 같이 믹스매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콜롬보에서만 볼 수 있는 고퀄리티의 캐시미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캐시미어 소재는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디네이션인데 베스트의 코디네이션과 버튼 타입을 같이 코디네이션했고요. 이너웨이도 같은 캐시미어를 같이 코디했습니다. 심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또 크리스탈 넥크리스를 이렇게 코디했고 또 캐시미어 머플러를 이렇게 반반 되는 느낌으로 그레이 컬러와 또 블루 컬러를 같이 코디했습니다.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면 로로피아나 수입의 원단을 트윌 조직과 같이 코디네이션했는데 릴렉스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베스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여러분들 자켓과 니트와 같이 코디했으면 좋은데 앞은 모던하지만 뒷모습을 보게 되면 약간 케이프 형태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스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을 추구하는 룩입니다. 가장 릴렉스를 표현할 수 있는 다섯 번째 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옆선이 이렇게 슬릿 처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예쁘고요. 비대칭으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케이프를 입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룩입니다. 버스 라인에서 가장 세련되면서 도회적인 느낌을 주는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룩입니다. 블레이저 자켓 같은 경우 여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매니시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노치드 컬러와 여러분들 보시면 어깨선을 강조한 파워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톤을 주고 있고요. 또 이너웨어 같은 경우는 베스트에다가 플리스 스커트의 드레스의 형태의 원피스입니다. 베이지 컬러를 맞춰주고 있어서 가장 럭셔리한 크림 컬러를 주고 있습니다. 원피스에 베스트가 있어서 한번 예쁘니까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베스트가 착장이 돼 있어서 원피스를 입었을 때 조금 내 스타일을 힘들어 했을 때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예쁘고, 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원피스 하나만 입으셔도 되고 베스트 따로 입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셋업을 할 수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특별한 날에 입을 수 있는 원피스입니다. 앞선은 짧고 뒤에는 같은 소재의 드래핑이 있어서 플리츠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와 셋업을 같이 코디할 수 있는데 부츠와 같이 저는 제안해 봤습니다. 이번 타임리스 아이템 중에서 원피스를 입고 싶지만 드레스 형태를 갖고 있는 플리츠의 드레스입니다. 베스트가 있어서 더욱더 알파 코디네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레트가 새롭게 제안하는 더 퍼스트 라인으로 진행한 스타일링 클래스를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레트와 함께한 이 시간이 다양한 스타일링 팁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노하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룩을 다양하게 연출해 보세요. 오늘 만나보신 레트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요, 매장의 매니저분들께 안내 받을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장에 꼭 한번 들려주셔서 레트만의 스타일링을 직접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